네,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. 오늘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교황도 애도, 그러니까 교황이 밀양 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다는 얘기입니까? 네, 교황청은 8월인 국무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의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난 것에 깊이 슬퍼하며 이번 비극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연대를 표한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바티칸은 특히 교황이 사망자들의 안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성명은 또 구조 요원들과 행정 당국에도 격려를 전하고 신익 모두에게 용기와 위안의 은총을 내길 기원한다,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네, 자,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첫 애플 스토어, 한국의 첫 애플 스토어가 열렸나 봐요? 네,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우리나라의 첫 애플 스토어가 열렸습니다. 네. 300명이 넘는 팬들이 새벽부터 모였습니다. 오늘 영하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했었는데요. 예. 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이 한파 속에서도 가게 앞은 장사진이었습니다. 아, 국내 첫 애플 스토어의 첫 고객은 어제 오후 3시부터 무려 18시간 30분을 기다린 남성이었습니다. 예. 1호 고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팬으로서 이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답니다. 어제 3시 반에 왔는데 그래도 원래 밤을 새려고는 했는데 이왕이면은 제일 처음 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운 좋게 이제 1등으로 오게 됐고. 네, 이 애플 스토어에서는 제품 수리도 가능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구매, 사용법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근 문제가 됐던 배터리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동통신 개통은 아직 못합니다. 이 통사와의 전산이 연결되는 대로 개통 서비스도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대한민국도 응원, 북한 응원단의 얘기죠? 네, 그렇습니다.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. 네. 북한 응원단이 일부 종목에서 우리 선수를 응원한다, 이런 내용입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이 같은 내용을 북측과 합의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여자 아이스하키나 피겨스케이팅 페어 또 쇼트트랙 같은 북한이 참가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들이 응원을 할 것이고요. 북한 응원단이 응원전에 나설 우리나라 선수의 출전 종목은 스피드스케이팅이나 또 남자 아이스하키, 컬링 등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실내 종목으로 예측이 됩니다. 하지만 아직 어떤 종목이 정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